민이네. 저희 다 고향 출신 아니에요. 아유, 녹도 출신이요? 네, 네. 아유, 같이 자랐는데 기억 안 나세요? 우리는 오빠. 오빠, 우리 같이 자랐어요. 그지? 어디서 자랐는데 내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네. 우리가 여기서 같이 자랐단 말이야? 여기는 저기 육진하고는 이제 사투리를 아예 안 쓰네. 아이, 무슨 소리요? 났어. 아유, 여전하네. 그지? 이거 원래 저 고향 방문하면 다 사투리 나오는 거지. 아유, 금방 나오네. 오랜만에 육지에서 왔는데 너 뭐 댄스 신 곳이 아니 뭐 그러면 뭐 아니 진짜 뭐 소리한 거예요. 녹도 그럼 원래 댄스 신 곳이 아니 뭐 댄스 신 곳이군요. 지금 녹도 그럼 댄스 신 곳이 아니야.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. 원래 이런 거 아니야. 녹도 출신이요. 녹도 출신인데 뭐 댄스 신 곳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. 그러면 뭐 녹도 이행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저기 미안한데 아니 왜 자꾸 현진이 봤는데 왜 뒷머리 극적거리는 거야? 아니 뭐 알아 현진이? 근데 너 아, 예전에 뭐 예전에 뭐 저랑 사귀 있었어요. 현진이가? 저랑 사귀 있었어요. 현진이가? 저랑 사귀 있었어요. 현진이가? 너를 만났었다고? 안 좋은 기억이었을 거예요. 야, 이 나이가 찼으니까. 머리랑 잘라 이 나이가. 사귀면서 좀 그만이야. 아니 저기 아니 저 학교를 저 같은 반이었나? 지금 사실 여기서 저랑 제일 친해요. 다들 뭐 친하지도 않으면서 얘기 섞지 마요. 야, 근데 너는 아 저랑 제일 친한데 왜 저한테 말 섞고 그래요? 저 현진이랑 할 얘기 많은데. 아니 근데 제일 친한데 왜? 아 왜 그러는디? 아 이게 가짜에 나오는 짝인가 그 답지 않았어. 야, 너 왜 이렇게 현진이 눈을 먹어? 왜 이렇게 대사를 꽁트처럼요? 아니 그럼 뭐 애인은 뭐 없었슈? 다 헤어지고 이제 세영이랑 어떻게 잘해볼까 하고 어? 왔어요. 뭐야 갑자기? 아니 동갑이라 그러길래. 아 동갑이니까. 아니 진짠지 알아. 아, 근데 키도 똑같고 어울리구만. 60, 62요? 63. 그냥 방송이야. 이리 와 옆으로 와봐. 아니 자기들끼리 아니요, 자기들끼리 연결시키는다고 이상한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난 가만히 있네 그래요.